자, 그럼 중국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발병한 지한달 만에 중국 내 확진 환자도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000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건데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global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Although the numbers outside China are still relatively small, they hold the potential for a much larger outbreak.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하나하나 볼게요. 이 얘기와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려고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WHO가 국가적 비상사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도 꽤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WHO가 이렇게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이번 걸 제외하고 5건 정도 있었어요.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2014년도에 소아마비라든지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팬데믹 현상을 보일 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신종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는데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단지 지금 이제 뭐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포를 했지만 일단 국제적인 어떤 교류나 어떤 물류 이동이나 이거는 일단 뭐 막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중국이 사실은 이런 사실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선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또 이게 춘제 기간이 있고 우리 같은 설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인구 이동이 사실은 이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WHO도 이것이 어떤 속도 이런 면에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전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울음소리가 나서 다소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 보시는 화면이 지금 중국 내에서 환자도 좀 울고, 좀 발열반응 호소하면서 울고, 저렇게 지금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그리고 지금 치료진, 의료진도 많이 지쳐서요.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저희가 화면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중국이지만 자국의 검역이 효과적이었다고 최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화면만 만나보실까요? 那么，国外所有的病例加在一起呢，才68例。也就是说呢，国外病例的总数占我们全球报告的总数啊，不到1%。也就是说呢，我们在控制病例外流方面呢，应该说呢，措施有效。효과적이다, 이진환 차장. 이게 지금 한달 만에 확진자 수가 거의 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가 200명이 넘었는데, 글쎄요, 중국이 초기 방역을 좀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퍼졌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초기 방역에 사실 실패다라고 볼수 있고, 더구나 그때 춘제가 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인원들을 감당을 못한 게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우한에서 거쳐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퍼져나갔다. 그래서 초기 방역은 실패했다. 이 올바른 정보를 명확하게 줘야 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의 위력을, 물론 아직 뭐 치사율 4%,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어떤 확산세가 지속되냐에 따라 좀더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로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주 단한 명도 사망자가 없다는 거,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방역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상대적으로 좀 너무 불안해하거나 공포감을 좀 가지는 것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과도한 공포와 두려움은 좀 금물이다. 기본적으로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요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 상황이 저렇게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전세기가, 우리 정부가 이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립된 교민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우한을 출발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역에 힘쓰고 저렇게 일일이 손으로 신원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한 채 수송 작전을 전 세계를 뛰어섰습니다. 부장차장. 네. 지금 아산과 진천에 나눠서 지금 격리돼 있는데 네. 글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했는데 이건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그 현지 주민들의 걱정처럼 괜찮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귀국하신 367분 중에 이 기내에서 이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열이 난 환자가 10명이 발생을 했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다시 이 열을 재봤더니 6명의 이 추가 이 그 발열 증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18분의 경우에는 이 지금 그 진천이나 이게 다른 이 숙소로 가지 못하고 지금 병원에서 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한 폐렴의 어떤 발생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이 그 균을 보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지금 관계 당국에서 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각국이요. 지금 환자분들을 전부 다 자국으로 하는데 어디에 사실은 수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지에다가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휴양 섬에다가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르스 사태 겪었고 옛날에 메르스 사태 보면 박원순 시장이 밤늦게 기자회견해서 한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다 봉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디에 묵을 거지 사전에 어떤 면에서 면밀히 정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어떤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정할 때 보면 천안으로 처음에 발표를 어느 정도 했다가 이게 다시 이제 본인들이 서산과 이제 지금 진천으로 이야기를 했자 아산과 진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사정 설명 없이 갑자기 바뀌어지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책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정부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과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돌을 빚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전염병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급 어디에 갈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어디에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좀 교훈을 삼아서 지금 오늘 저녁에 또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367명이 오늘 우한에서 귀국을 했고 이렇게 아산과 진천에 나눠서 임시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데요. 1인 1실 면회도 금지가 되고요. 지금 제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가린 채 007 작전 방불케 하는 격리 시설에 지금 수용이 됐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근데 네. 오늘 밤에 또 전세계가 뜨는데 네. 이것 또한 밤에 가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그리 달가울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게 맞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가 볼 때는 지금 순차적으로 사실은 이제 배정도 하고 그다음에 출국을 주로 이제 밤에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중국이 외부에 보여주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데려가려고 지금 전 세계 띄웠죠. 그리고 하면 모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지금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중국의 의료체계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그리 달가워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밤에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뭐 비행기의 출발의 어떤 번호라든지 아니면 순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연시키는 것이 중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지금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를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할게요. 368명이 1차로 전 세계를 통해서 귀국을 했고 잠시 뒤에 오후에 두 번째 전세계가 떠서 우한에 있는 남은 교민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선포했었죠. 그런데 오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먼저 구설에 올랐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피해로 악용하고 있는데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원장 의원님 그 가짜 뉴스 엄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첫 타자가 예찬 대표가 된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의 대표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지금 그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다 해서 그걸 기자들이 다 기사를 받아서 쓴 것인데요. 그럼 뭐가 도대체 가짜뉴스입니까? 그걸 쓴 기자들이 가짜뉴스입니까? 아니면 그 가짜뉴스, 그 가짜 정보를 처음에 발설한 분이 가짜뉴스입니까?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 나서서 가짜뉴스 엄단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정부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정보 관리가 일단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확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본다면 여당 대표가 어떤 면에서 정보를 충분히 가질 텐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아니 이분은 보건소다 해서 그걸 뒤늦게 또 수정을 하고 하는 게 사실 이해찬 대표 말 실수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정제된 어떤 발표를 대변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재미있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보건소에 종사하는 분은 2차 감염돼도 괜찮다는 거냐? 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와서요.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질병관리본부인지 복지부인지 청와대인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올 테지만 계속해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렇게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야당 의원들이었던 현 의원들이, 현 여당 쪽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해서 걱정이다. 또 있나요? 예. 초기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다.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걸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네. 지금 정부 대응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야당에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의 확산을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지 못했다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이 현 집권 세력들이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우한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2차 감염자의 어떤 뭐 신원을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뭐 이렇게 논란을 키운다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불안을 잠재워야 될 어떤 집권 여당 세력이 과거 야당 때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점 때문에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겪을 건데요.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터지면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아니 총리나 장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면서 아주 뭐 어떤 데서 전문가들 보기에는 황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 지금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3천 명을 지금 어디가 찾겠습니까? 이미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진 사람을. 그러면 지금 현재 방역에 들어가는 인력을 전부 다 거기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다 빼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1336 그 전화도 처음에 할 때 이 전화 받는 사람이 30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게 생기면 그럼 2단계로 3단계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매뉴얼이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전권을 줘야 됩니다. 괜히 정치인들이 나서서요. 이분을 아니면 뭐 이분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이러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 계기로 정말 질병관리본부장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첫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대 고비를 한번 맞은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도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까 잠시 그래픽으로 지나갔지만 개인 차원의 방역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찌감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댓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차분히 보실까요? 설 연휴 때 놀 거 다 놀고 지금 일 더 크게 치른다. 아마추어 정부 아닌가라는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한 폐렴 명칭을 도대체 왜 못 쓰게 하는 거냐? 호영호제, 호부 호영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예. 정부는 공포심 조성 좀 해라. 아직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오히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중국 관광객 잠정 입국 중단시켜라.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비판하더니 지금 정부는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저기 네 번째 댓글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실까요? 이현정 의원님 짧은 네. 질문 드릴게요. 중국 관광객 잠정 입국 중단시켜라. 관련해서 원래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이 60만 명 넘게 저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뾰족하게 저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WHO의 어떤 규약이나 또 국제관계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어떤 국경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한 쪽에서 오는 이제 어떤 그 관광객들은 막는다든지. 근데 문제는 지금 우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우한 노선을 일단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한 쪽에 현재로서는 올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조치를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사실은 어쩌면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물론 전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 우한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1차적으로 막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했을지 않을까. 너무나 또 어쩌면 보면 중국을 의식해서 너무나 중국 친화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마스크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마스크를 300만 장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뭐 사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오해가 없도록 저는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댓글 질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